Monking them. 아, 이게 그냥 먹어도 되는 줄 알았는데 전자레인지에 돌려야 되네요. 여기도 그렇고 전 이거 완도 전복 감태김밥 이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소라 감태 마요김밥 이것도 있어요. 두개 다. 원래 김밥은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지금 그 배민 하고 왔거든요. 지금 비 와가지고 2,000원씩 더 줘요. 그래가지고 비 맞으면서 했어요. 지금 배가 많이 고픕니다. 그래서 라면 하나 끓여서 같이 먹겠습니다. 평가는 그냥으로 먹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라면이랑 같이 먹는 걸로. Monking them. 아래 젓가락이 다 들어있어요. 여기도 젓가락이 있었는데 여기. 먼저 소라 감태 마요 김밥 마요네즈에 찍어서 먹는 거겠죠. 가운데 있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약간 매운맛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 이거 뭐였죠? 이게 이름 까먹었다. 달걀, 소라, 당근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시금치. 이게 매콤한 맛이 났는데 뭔지 모르겠네. 오이가 없어서 충이기형도 먹을 수 있겠네요. 완도 전복김밥. 이게 전복 같아요. 달걀, 단무지, 당근. 이거 이름 뭐였지? 까먹은 거. 그리고 이렇게 시금치인지 들어있고 깻잎인가 시금치인가 그리고 김도 들어있어요. 김에 싸먹는 건가 봐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김 맛은 되게 참기름 맛이 많이 나네요. 마요네즈를 찍어서 맛있다. 김이 엄청 맛있네요. 소라보다는 전복이 낫네요. 소라 감태 마요김밥. 이거는 매운맛이 있어요, 지금. 감태가 뭐지? 여기 샐러드, 청상추, 소라, 백단무지, 고추장, 고추장아찌. 고추장아찌가 이제 매운 거구나. 당근, 전복내장, 계란구이, 전복내장 밥, 고소한 우엉. 이게 전복 감태김밥 먹는 방법이래요. 아, 이게 김이 아니라 감태. 감태가 뭐야, 근데? 우엉, 전복 내장. 이것도 고추장아찌 들어있는데 왜 이건 안 맵지? 라면이랑 먹어야지. 레스 댄스를 보면서. 이번 편스토랑 점수는? 이번 편스토랑 8회 주제는 완도 전복이었고 오유나가 우승했습니다. 전복 감태김밥과 소라 감태김밥. 전복 감태김밥이 더 맛있지만 점수의 차이가 없을 것 같아서 함께 평가하겠습니다. 완도 전복 감태김밥의 제 평점은 요리 난이도. 전자레인지에 요리하면 끝이라 쉬워서 3점. 그냥 먹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맛은 좋았는데 매운맛이 있고 개인적으로 김밥과 해산물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2점. 물론 맛있었습니다. 특히 감태와 싸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가격은 전복김밥이 8,900원, 소라김밥이 3,900원으로 많이 비싼 편입니다. 1점. 이 음식을 추천하기는 힘드네요. 8,900원이면 편의점 음식으로 많이 비싼 편이라고 생각하고 가격만큼 맛이 엄청 좋은 것도 아니어서 그 돈으로 편의점에 있는 다른 김밥을 사먹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추천 점수 0점, 총점 10점 만점에 6점입니다.